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에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꼼수 영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대기업 계열 대리점에서 물건을 팔면서 결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하는 식입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의 한 대형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입니다. 정부의 사용 제한 업종인데도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주변 공단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전자제품 판매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는 하나로마트에서 하라는 꼼수를 그대로 광고해놨습니다. 대리점에는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 결제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제품 고르고 배송받는 건 다 대리점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데 결제만 하나로마트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겁니다. 가셔서 보시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재난카드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서 결제하시면 돼요. 저희 하나로마트 그 카드 기능 거기가 있거든요. 마트 정리가 번호 같은 거 다 되면 정리도 다 되고요. 해당 대리점과 하나로마트는 약 20년간 납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에서 옛날부터 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곽동아입니다.